오늘 일이 있어서 따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아. 멍 때리지 네. 말고. 네. 혹시 오늘 그 첫 곡 어떤 곡으로 해볼까요? 예? 인자미는? 좀 목사님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그 생활 집사님 오신다. 비합으로 가셨을 수도. 비합으로. 감사합니다. 저날 우리 교회 시민처 오셨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지. 오프닝이었나 엔딩이었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대요. 찍고 드릴까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 너를 항상 같이 불러주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맞습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된 농산과 같이 계속해서 그 시냇가에 맺혀진 그 열매가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량 잘 뽑고 있어요. 아 예. 물량 잘 뽑고 있어요. 강예인님. 아 우리 참석해주신 강예인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강예인님 오늘 혹시 예배의 키가 되는 키 있을까요? 고은 선아를 도와주세요. 선아 잘하네. 아 고은님 무슨 너무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 축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소통왕인데 오늘의 소통왕이다. 잘한다. 새날에 한번 갈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제 이름을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라이브를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입이 많이 얼어 있습니다. 어, 집사님! 박수, 박수, 박수! 오! 아, 너무 늦으신 거 아닙니까? 아, 기다렸잖아요. 늦었습니다. 기합가신 줄 알았습니다. 예. 집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피압에 가셨을 거라고. 살짝 좀 배신감 느끼긴 했는데 그래도 오셔서 저는 좋습니다. 배신감. 집사님 오늘 혹시 예배할 때 오늘 혹시 오늘 이거 꼭 예배해야 되겠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어이씨. 어? 그러면 더블레싱 리액션으로 아 근데 이거 목사님 너무 짓궂으십니다 진짜. 이거는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이 블레싱 이거는 그 영상으로 보시고 네 그 새날교회 가서 블레싱 하죠. 어 주님의 발 앞에. 어 좋다. 쿵쿵 따따. 그거지 주의 옷 앞에. 주의 옷자락 만짐. 알라바스터죠. 알라바스터죠. 그 찬양을 고르신 이유가 어떤 건지 마음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잘한다. 주님 발 앞에 쏟아내지 못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소통해 주시고. 요즘 잘 잘하는데. 키가 어떻게 돼요? 네. G 키. 나 여기 주께 모두 드려요. 저도 요즘에 그 가사의 고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저희를 비워야 될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함께 예배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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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수빈이가 안 보인다 화면. 네. 아 그럼 그래야 되는구나. 아 근데 저 시청자한테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어? 네. 그 자막이요? 주님의 발 앞에 감.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 그리고 또 우리 오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더 깊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저에게 주셨던 도전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나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새로워질 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리프레싱하는 그 리뉴해 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를 새롭게 보낼 수 있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pour out 주님께 쏟아내어질 때 쏟아낼수록 더 새로운 기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듯이 하나님 나의 예배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달려나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인지하는 내 영이 주님을 예배하는 감각들이 새롭게 될지어다.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새 노래와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예배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계절과 공기를 바꾸며 기도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보다 우리 앞으로 예배할 우리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님을 알아갈 주님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훨씬 더 존귀하시고 훨씬 더 거룩하신 주님임을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고이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 신실하심이 새로운 것처럼 주님 나의 영혼과 예배를 보고 있는 그 다음 세대와 우리 어베란더 팀의 예배가 예배할 주님의 성품이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넓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늘을 서로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May we never lose the wonder. 하나님 우리가 절대 우리의 눈에서 그 wonder 하나님 그 놀라우심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까지 알아온 주님보다 알아갈 주님 훨씬 더 놀라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절대 고인물이 되어지지 않고 항상 새롭고 생수의 강이 항상 넘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업앤언덜이라고 하는 예배팀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부산과 우리 열방과 수도권과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으로 삶의 예배가 드려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지치거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지쳐 있다면 하나님 앞을 찾아가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초자연적인 소망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배가 새롭게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주님의 소망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보낼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와우. Thank you. 이승희 I'm not ashamed 방현아 고마워 May we never lose the wonder 가죽 자켓 잘생겼어요 아 가죽 자켓 저번 주부터 저런 맨은 좀 수비인데 수비가 아이자야 61 와우 생도자 와 Worship leader 저 관조님 그러면은 아 준영이 그래 좋네요 아. 아멘 아 가건 24님의 이 선곡으로 굉장히 감사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 순간마다 주의 영광 살아갑시다 민주 Never lose the wonder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 눈에서 주님의 놀라움을 잊지 맙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혹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하시면 지금 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바로 지금 답해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한 분만 10초 세겠습니다. 없으면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왔어요? 후드 언제 나와요? 후드가 오늘 그거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후드를 언제 나올까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이 스폰입니다. 스폰인데 잠깐 알려드리자면 12월 18일에 우리의 모든 굿즈가 나온다. 와. 와. 민준아 감사합니다. 네.
코드 박원희 집사님 몇 개 사주실 거죠? 예약 판매입니까? 아 예 예. 펀딩인데 펀딩. 아 기대해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집사님. 혜빈이는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지요. 더 추워지기 전에 내겠습니다. 아 깔별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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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별로. 주님이 채우시니. 네, 아 저희는 또 이제 또 두 개 색깔 두 개 생각하고 색깔 있어요. 두 개입니다. 모자도 제작하려고 하는데 아 색깔은 회색이랑 네이비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 추천해 줄 거 있어요 색깔. 어, 핑크. 핑크. 어패넌트 핑크. 그거 혼나야 되는데 핑크. 핑크. 핑크 그 일단 핑크 하려면은 그 우리 강예인 자매를 뚫고 오십시오.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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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만들자 누나. 알겠지. 핑크. 아 진짜. 어 네 집사님께서 핑크. 집사님 베이지 아이보리요. 굿.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과거니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깃발 좀 주시는 집사님이신데 그 너무 아름답고 영적인 어떤 그런 갈망을 갖고 계신 집사님. 저 영상으로 몇 번 뵌 것 같아요. 모자는 그 나일론 캡 그러니까 약간 캠프 캡 느낌인데 흐물흐물한 그자 밸런스 같은 거 조심해. 아무튼 이제 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 날 라이브로 할 때 한 사람당 세 명씩 데리고 오세요. 아, 그 좋네. 전도. 세신자 드리고 오세요. 미랄 미랄 한번 불러 주세요. 어. 세상을 근데 세상을 어, 구원하는 거야 이게? 예, 어펜언더를 구원하기 위해. 예배 끝나니까 더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아 예, 그래? 19명이야? 아 진짜? 19명이야? 미랄 불러드려야겠네. 누구 계시는지. 그래 맞아요. 네. 누구 있어요? 어느 지역에 누굽니까? 출첵 합시다 출첵. 그러니까. 일단 부산 큰숙기에 들어와 있고요. 예배 끝나니까 근데 많이 들어오시네. 웨이 투 웨이 들어와 있다. 이랄. 원희 집사님은 지금 혹시 집이신가요? 아니면 직장이신가요? 커피 좀. 서울 강남의 민주 방연 미소 현진 있습니다. 아 예. 승훈이 아직 안 왔네. 아 새날이시구나. 대구. 대구. 아 신은경 전도사님 아. 반갑습니다. 대구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다이나믹 대구. 예. 다이나믹 부산 아닌가? 어? 어. 칼라풀 대구. 아 칼라풀 대구. 칼라풀. 이거 왜 그렇지? 주부가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예. 우리 아들 두 명. 힘드시겠어요. 와. 아들 세 명 아닌 일 다행입니다. 세 명이 좀 많이 힘들어요. 예. 두 명이면 괜찮아요. 김예준 전도사님 아까 계시는 것 같던데. 예준 전도사님은 치고 빠졌다. 치고 빠졌어. 이거 비음새 공영 방송 아니에요? 공영 방송. 치고 빠졌다. 민주 방연 미소 현진 있는데 다음에 한번 우리 내려와 주세요. 그래. 예, 내려오세요. 예. 아니면은 우리가 뭐 차비만 주시면은 언제든지 갑니다.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차비만 주시면은 올라가서 라이브 틀 수 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신부가 많은데 뭔지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신부들이 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신부에. 예, 네, 또 아, 근데 11명 들어야 좋다. 계속 하면 좋겠다. 네. 시청자 됩니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열렬한 반응 감사합니다. 어, 한 에스더 뭡니까? 이스터 스타일. 이스터 스타일. 이스터. 아, 별 진짜가. 어. 이스터 누루가입니까? 아닙니까? 그 이스터 말고. 어, 한 누루. 동진이 또 개관이잖아요. 개관이잖아. 동진아 언제든지 우리는 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어, 그 민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날짜 잡아 주십시오. 그래 가자.
사비 커져. 날짜만 잡아주시면은 바로 컨펌하시죠. 그 예. 그 뭐고 지금 아마 훅 들어가서 놀라셨을 텐데 공식 오늘 제 텐션 괜찮습니다. 예. 저 요즘에 텐션 하이 텐션이거든요. 아, 그 잠수교 잠수교 한강 한번 뮤비 찍어야 돼요. 전화할게. 아 맞습니다. 전화 한번 해주십시오. 제 텐션이 높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해주십시오. 어 좋네. 진짜 가면 가는 거 아이가. 한누르 이스터 이스터 원래 그거 보안 유교병 아닙니까? 동쪽만 하는 거야. 동쪽에 배 동쪽인데. 아 미안합니다. 네 예전에 그러고 디저트도 데절트로 읽어가지고 광야로 읽었습니다. 지금 제 눈이 안 좋아요. 예. 네. 네. 비슷하긴 하지. 맞습니다. 우리 동진이는 지금 어디서 지금 하고 있지요? 어디서 라이브 듣고 있습니까? 동진 신학교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신학교 간다는 소문이 있는데 동쪽으로 갑니까? 예. 동방에. 어. 신기한 방. 어 예. 집에서 듣고 있다. 오. 수고 많네요. 집에서 듣는 게 더 힘듭니다. 예. 잘한다. 잘한다. 난리 더 피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 지금 한 팀으로 있기 때문에 자제 중입니다. 예. 예. 해빈이 텐션. 해빈 출근 안 했네 아직. 해비 지금 뭐 어디서 지금 듣고 있어요? 화장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혹시? 화장 두드리고 있다. 운전하고 있겠는데. 집 앞에. 아 그래. 저희가 이 매번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 집이다 두드리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아 진짜 좋네. 저희가 매번 라이브 실시간을 하면은 저희가 소통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소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곡들을 꺼내 주시면은 그 곡으로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음들을 좀 예 맞아야겠다 그거는 좀 넣어 두시고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난감합니다. 지금 때린다는 사람이 많은데 예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도 같이 나눠 주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보고 같이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눠주시고 그러시면은 함께 소통하는 예배 소외되지 않는 예배 아주 좋은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원희 집사님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초이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 그래 좋네 진짜. 네 비대면 이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건 다 근데 이쪽에 계신 그지. 아 예, 저 네. 댓글에 가려져 있는 우리 이주한 PD님이 계속 이걸 계속 해갑니다. 그래서 네, 네 소 우리는 소외 소통 소외는 안 됩니다. 소통은 할 겁니다. 예, 주한이 화이팅 하는데 이제 곧 신곡 나옵니다. 기다려 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신곡 나오는데 그 맛보기로. 맛보기로 여정 그 마지막에 그 워워 와랑타랑 따라 워워 코드를 까먹었다. 큰일이다 지금. 죄송합니다. 예, 주한 PD 없으면은 여기저기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돌아가고 어편도 안 돌아가고 원유맨도 지금 안 돌아갈 것이다. 우리 주한 PD입니다. 원유맨 지금 구독자 620명 있는데 여기 얼마나 100명이요. 신곡 맛보기, 신곡 맛보기 그러면은 잠시 제가 코드를 찾아볼게요. 아, 이거는 돌림 노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일단 지금 놨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 같이 아버지 품으로 아 이렇게
끝날 겁니다. 이거 아, 이거 부를 때 여러분 이거 뭐 야광봉 하나 드시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불러주면 좋다. 커피랜더 야광봉 34,500원. 아. 네, 아무 말이나 던지고 있다. 네. 동행은 없습니까? 동행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동행이라는 곡과 여정이라는 곡으로 가을 컨셉에 맞게끔 이제 낼 거예요. 근데 가을이 이제 다 지났다. 그래서 거의 이제 겨울 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시겠죠? 낙엽이 지금 다 떨어졌고 이제 앙상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앙상한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면은 감성에 빠진다. 네. 네. 그래서 동행이라는 곡도 동행이라는 곡은 이제 우리 저 SB 저 아이자야 61 리더가 만들었다. 예. 네. 겨울인데. 네. 아 예. 저희는 항상 뜨겁습니다. 양결. 저희 담임 목사님 이거 못 하실 겁니다. 아마 쑥스러움이 많으시기 때문에 출삽니다. 춥다고. 아 춥십니다. 감기 조심하이소. 예, 아, 감기 조심하이소. 발 입었다고. 아마 부산보다 경기도가 더 추울 겁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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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비 영도 추울 겁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더 이상 말이 없으면 저희는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밥 뭐 먹을까요 저희? 아 그래 밥 뭐 먹을까요? 메뉴 정해주세요 저희. 점심 뭐 먹을까요? 눈이 안 좋다, 시력이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예. 렌즈 하나 맞춰주시던지요. 아 16분 누구 계신지 궁금한데. 아 그니까요. 일단 나 들어가요. 일단 나 들어가요. 나도 들어있어. 와! 인제 쏘! 안되는 목사님의 모델이십니다. 맞습니다. 포람데오 처치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목사님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 아니 송도 차비. 송도도 한번 차비 주시면 가겠습니다. 나 송도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송도. 송도는 부산에도 있다. 예. 반갑다.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반갑다 우리. 보람 보람대요. 뽀뽀뽀뽀. 제 텐션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희한한 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아 비교가 안 된다. 지금 지역 부심을 부리시는데. 아 보람. 호람대역의 유튜브 구독자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제가 임지승 목사님한테 그 뭐야 페북에다가 좀 홍보해달라 해가지고 임지승 목사님 페북에다가 맞습니다. 홍보해줬는데 구독자 4명 늘었습니다. 와. 이제 써. 오늘 피터 극장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다. 아 너무 웃긴다 진짜. 맞습니다. 비교 안 되죠. 간짜장 먹으라 네비니가. 간짜장이요? 민준은 햄버거 먹으라고 하고. 햄버거 먹자. 아. 간짜장 먹자. 배달 시켜야 되는. 배달도 있어? 배달로 햄버거 되겠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집사님도 맛있는 거 드세요. 아 너무 재밌다. 부대찌개. 부대찌개도 좋네. 부대찌개 좋네. 맞습니다. 부대찌개도 괜찮네요. 집사님 오늘 싱어 화이팅. 지사님 싱어 화이팅! 화이팅! 싱어 화이팅! 싱어 화이팅! 화이팅! 비홉! 비홉? 비홉! 재밌다. 하여튼 저희는 이제 또 이제 12월 18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비합 오늘 예배도 화이팅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알밥. 알밥도 괜찮아. 알밥 좋죠.
그리고 코람데오 처치 송도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목사님도 맛있는 거 드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안녕. 둘, 셋.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감사합니다.